미나리 피트 TV 5화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나리 피트 TV의 미나리입니다. 일단은 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놀러갈 때,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제가 놀 때, 그리고 휴가 때 어떻게 보낼 건지, 보내는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휴가하면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이나 바닷가 이렇게 놀러가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 멤버들도 계곡이나 뭐 이제 웨이크보드 같은 거 타러 가자 이렇게 뭐 생각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뭐 강평도 가끔 가고요. 그리고 집 앞에 서 있는 뭐 한강이나 그런 데서 많이 놀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챙겨가는 게 있긴 한데, 무선 스피커, 그리고 원터치 텐트. 여자친구가 가고 싶긴 한데 여자친구가 없는 관계로 그냥 친구들끼리 가는 게 가장 재미있을 것 같아요. 멀리 떠나지 않고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캠핑장이나 한강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텐트라든지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살림을 좀 찾아놓는 거죠. 먹을 거랑 이제 이런 맛있을 거 그런 거 좀 해놓고, 한 제 생각에는 5시쯤 해서 여기 저녁 넘어가는 시간대에 노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서 가장 재밌다기보다 가장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짠! 이게 제 텐트인데요. 원터치 텐트, 그리고 이거는 돗자리입니다. 텐트가 안에, 그니까 지금 바닥이 좀 얇기 때문에, 야! 같이 깔아줘야 돼. 푸신푸신해, 영. 여기는 저희 FT 아일랜드 후지실이고요. 옥상으로 갈 겁니다. FNC가 바뀌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짜잔, 개봉박두 열고 나갑니다. 우와, 뷰가 좋네요. 성남동이 다 보입니다. 텐트는 바뀌었습니다. 올라가면 안 돼. 텐트를 쳤습니다. 완전 편해 보이죠? 근데 날아갈 것 같아. 이젠 배고프니까 치킨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형한테 부탁을. 여보세요? 형, 나 사무실 옥상인데 치킨 한 마리만 시켜줘. 치킨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1분이면 올 것 같아요. 승승. 많이 먹어. 맛있어. 많이 먹어. 먹어보자. 자, 이 치킨은 한국의 그 유명한 간장치킨 시초죠. 치킨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콤보 메뉴라고요. 닭다리와 날개만 들어있는 치킨입니다. 닭다리가 4개죠? 양념이 날개. 나 이거 그거 해줘. 막 먹는 건데 오디오 안 쓰고 막 노래 깔아서 하는 거 있잖아.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날개 쉽게 먹는 방법? 심장이 떨어질 듯 두근두근거려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녀만 난 보여요. 나 반했나봐요. 혹 눈이라도 마주치면 숨이 멎어버려요. 날 보고 웃어주면 아찔아찔하네요. 야! 나 좀 남았어요. 이제 치킨을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 젓가락을 이용하면 안 돼. 손과 손가락과 입만 가지고. 자, 그럼 배도 부르고 아니 낙관을 이용해서 팬들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SNS 아 배부르니까 졸리는데. 뭐라고 올리지? 수원 이런 거 다 손만 해. 꿈꽃도. 귀신 꿈꽃도? 따따뚱따또? 뭐지? 먹고 자고 근데 저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캠핑을 간다면 집 앞에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고 조금 멀리 가면 이제 한강? 안녕하세요. 미나비의 드럼 강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럼 기본 리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기본 스트로크를 가르쳐드렸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드럼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 리듬은요 4분의 4박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기본 리듬인데요. 이거를 4분음표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오른손을 기준으로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에서 원에 오른발 킥을 넣고요. 그리고 쓰리에 왼손 스네어를 넣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쓰리. 네, 여기서 가장 좋은 팁을 드리자면 오른손에 강약이 들어가거든요. 강이 나올 때 오른발과 왼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약, 강약, 강약.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드럼 리듬이고요. 이것만 숙지하시면 웬만한 노래 한 40%의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